이 사진은 2014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사진인데요. 그냥 오지 않고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 반환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사진입니다. 인장 수집 애호가였던 정조의 증손자 헌종의 인장인데 시공을 초월한 미 대통령과 만남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선비들과 버팀이란 뜻의 우천하사란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조선시대 국왕들이 서화나 책에 있었던 동으로 만든 인장으로 동물 형태의 손잡이가 멋을 더합니다. 우측 그림은 이도 화명도라는 헌종의 그림인데요. 호인 원헌이란 도장이 찍혀 있네요. 이 글씨도 헌종의 작품입니다. 글과 그림 모두 수준급이었다 합니다. 헌종은 증조 할아버지 정조를 존경해 그가 추구했던 왕권 강화, 문예붕을 꿈꾸다 23세의 나이로 요절했는데요. 정조가 즉위 교서에서 나는 사도세자 아들이다 외쳐 신하들이 오금을 절했는데요. 헌종은 풍산도시 조병구가 권세를 휘두르자 외삼촌 목에는 칼이 안 들어갑니까? 라고 했고 신하들 앞에선 정조의 왕권 강화 친위부대 장용영격인 총영 만들겠다 선언하며 간담을 서늘게 하죠. 이 정도면 학창시절 배웠던 세도정치 60년 힘 한번 쓰지 못했던 유약했던 왕이 아니죠. 자, 이렇게 조선왕 중 인지도 하나 없다고 배웠던 24대 왕 헌종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조의 아들이 순조인데 정조처럼 손이 귀해 아들은 효명세자 한 명이죠. 너무도 영특하고 카리스마 있어 유했던 순조는 기대 컸고 곧 대리청정 시킵니다. 정말 잘했죠. 외척에게 굴하지 않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며 힘을 다져가지만 너무도 아쉽게도 22살의 나이에 요절합니다. 죽기 전날 정약용 급히 불렀고 진찰 받았지만 손쓸수 없었고 결국 다음날 새벽 숨을 거둡니다. 효명과 우정을 나누며 조선의 개혁과 변화 꿈꾸었던 박효수는 세자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20년이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칩거하며 오직 독서와 저술에만 몰두하는데 훗날 헌종과 조우하죠. 한편 너무도 자식 사랑하며 기대했던 아버지 순조는 통곡합니다. 얼마나 비통했는지 제문 일부를 보면 하루아침에 재앙이 내려 만사가 기와장처럼 깨어질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귀신의 짓인가 사람의 짓인가 슬프고 슬프도다. 순조실록 30년 7월 12일.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다 했는데 순조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권력 다 주고 싶어 했고 아들을 정말 사랑했죠. 이렇게 정조처럼 중흥군주의 제목이었던 효명은 어린 세손 헌종 남기고 미완으로 역사에서 퇴장하는데 훗날 양자로 입적된 고종은 익종으로 추존하면서 세자는 죽어서 왕이 됩니다. 곧이어 건강 악화로 순조도 죽고 조선 최연소 8살 나이로 조선 제24대 왕으로 헌종이 즉위하죠. 소년한 단종보다도 어렸죠. 같은 나이로는 고려 충무왕 있었는데 그도 8살 최연소였죠. 참고로 가장 많은 나이로 즉위한 왕은 이성계, 당시 58세. 헌종은 1827년 창경궁 경춘전에도 효명세자와 세자 및 조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나 왕세손의 책봉 대조. 유아기 때 천자문 백예자 뜻을 알았다 해 아버지 효명세자는 못 믿어 시험 쳤는데 사실로 드러나 매우 기뻐하며 자신보다 학문 더 좋아한다고 칭찬했다 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버지 효명과 할아버지 순조는 세상을 떠나고 너무 어린 나이라 순조의 정비이자 할머니 안동김 씨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15가지 하며 큰 견제 없이 안동김 씨 세력은 커져 갑니다. 사실 순조 때는 몸이 약하긴 했지만 아버지 정조의 치세도 있었고 순조의 자부심과 고집도 있어 왕권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풍양 조씨 집안 출신 어머니 신정왕후 조씨는 안동김씨 세도가에 이어 힘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숨을 죽이고 있었죠. 첫 왕비는 안동김씨 김정은의 딸 효현왕후 김씨였으나
결혼 2년 만에 16세 나이로 일찍 사망했고 이후 남양홍 씨 가문의 효정왕후 홍 씨를 계비로 맞는데요. 이분이 유일하게 조선에서 살아생전 태후 명칭을 받았죠. 일명 명, 헌, 폐, 후. 그러나 이모군란, 청일전쟁, 을미사변 등 못 볼 꼴 다 보며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했고 자식도 없이 1904년 사망합니다. 예전 드라마 명성황후에서 일본 망이 침범했을 때 고종과 벌벌 떨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기록 보면 1897년 대한제국 선포 후 태극전에 나아가 명원 태후에게 옥책과 금보 올렸다. 왕 태자비 민씨를 황태자비로 책봉하였다. 이어 빈전에 나아가 석상식과 석전을 행하였다.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대한광무 원년. 다시 헌종으로 돌아가서요. 헌종은 수렴청정 끝나자 숨기고 있던 발톱을 드러냅니다. 먼저 안동 김씨 실세 김홍곤 김좌근 귀양 보내고 대구서시 서희순을 이조판서 겸 총의대장으로 세우고 안동 김씨에게 밑보인 김정희 조병원 유배에서 풀고 박규소 조종으로 불러 중용할 듯 내비치고 영의정 정원용은 안동 김씨에게 아부한다며 파직하고 오군영의 훈련대장을 외쳐가니 사람들을 채워놓고 병조판서를 독자적으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군권 장악하고 정조의 장영영처럼 친위대인 총의형까지 구성하는 등 아주 활발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침이다. 또 수령의 뇌물 문제 전면으로 들고 나와 법 개정 주도한 적도 있었는데 수령의 뇌물이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보면 세도 가문을 타깃으로 노린 것이 확실하지만 비변사의 비협조로 법 개정은 무산됩니다. 그런가 하면 암행어사도 활발하게 전국으로 파견했고 안동 김씨 조종을 맡던 3사를 모조리 파직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우리가 알던 헌종이 아니죠. 정조 같기도 합니다. 제2 말에는 국조보감의 증수를 위해 정조 순조 익종에 대한 3조 보감과 열성지장, 동국사략, 문헌보불, 동국문헌비고 등이 편찬됐으며 각도의 제방과 저수지 정비하는 등 치적을 세우기도 합니다. 헌종은 또 조선 제1 미남왕으로 알려졌죠. 해서 드라마 영화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왕이나 왕비에 대한 외모평은 되도록 하지 않았는데 헌종실록 보면 외모가 준수하고 명랑하며 큰 목소리가 마치 금성에서 나오는 것 같다 기록되어 있는데 잘생긴 건 물론 목소리도 좋았다 하며 다른 여러 기록에도 외모 극찬하는 내용이 많은 걸 보면 해를 품은 달의 주인공 헌종 역 김수현처럼 정말 잘생긴 건 확실해 보이네요. 여성으로는 조선 왕비 후궁 100여 명 이상 되는데 통틀어 실록에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된 건 장희빈이 유일하죠. 자, 이렇게 잘생긴 젊은 왕을 보려고 또 승은을 입으려고 난리를 치죠. 헌종 또한 손이 귀한 정조 혈통으로 후사를 갖기 위해 많은 정략제를 복용하며 잠자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후사를 갖지 못하죠. 많은 여인 중 후궁 경빈 김씨 가장 사랑했는데 김씨 위에 지은 것이 지금 창덕궁의 낙선제 석복헌이죠. 단청 없는 사대부 건물로 경빈 김씨 옆에 두기 위함이었죠. 정조도 수빈박씨 처소 옆에 영춘원이란 서재 두어 수빈을 자주 찾았는데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랑했던 김씨는 조선왕조 최고 패션 리더이기도 했죠. 의상 감각 뛰어났던 그녀는 자신의 거처인 순화궁에서 궁중복식 예법을 두 권의 책으로 엮는데 국기 복색 소성과 사절 복색 자장 요람입니다. 순화궁에서 녹색 칠보 운문란과 용문이 비단, 색동 비단 등의 아름다운 재료들 사용하여 책을 마치 병풍처럼 배접하여 만들었다고 하여 일명 순화궁 접초라 부르기도 합니다. 국기 복색 소서는 역대 왕과 왕비 제사 일에 비와 빈, 궁녀와 내신 등이 입는 옷과 장신구 신발 머리 모양 화장 노리개 등의
궁중 복식 규칙을 기록해 놓은 곳이고 사절 복색 자랑 요람은 궁중에서 명절과 절기에 따라 입는 옷과 장식무 등 각종 복제에 대해 기록인데 후궁에 의해 직접 작성된 궁중 복식 의례로서 조선 후기 궁중 복식에 대해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현재 숙명여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헌종은 그림과 글씨에 능했고 사랑하던 애인은 왕실 복식에 능한 정말 두 사람 다 대단합니다. 경비는 헌종 승하한 후 대궐선화와 별궁 순화궁에서 살게 되었는데 왕실에서 중요 행사 때마다 주요 어른호 예우를 받고 순원왕후와 시어머니 신정왕후를 잘 모시고 헌종비 효종왕후에게도 예를 갖추며 조용히 검소하게 고종 때까지 살다가 1907년 향년 75세로 사망하는데 고종은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조문을 직접 짓기도 했고요. 궁은 후 순화궁으로 원빈홍씨, 화빈윤씨, 수빈박씨의 뒤를 이어 마지막 무품빈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후궁빈은 정일품이죠. 끝으로 헌종은 불운하게도 세도가 안동김씨 견제하며 왕권을 잡아가는 중인 1849년 사망하는데 흥미롭게도 승하 당시 장소는 신분과 정반대로 아버지 효명세자는 세자 신분의 편전인 희정당에서 승하하였고 헌종은 임금 신분의 동궁인 중의당에서 승하합니다. 후사에 대한 압박감으로 정력 강화 위에 녹용과 인삼 꾸준히 복용한 것을 모아 신부전증 앓다 심장질환 발생해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합니다. 자, 이렇게 조선왕 최고의 외모에 영민하고 재능도 있었던 헌종은 아버지 효명세자처럼 미완의 개혁, 미완의 왕권을 역사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혈통은 순조 효명세자 헌종으로 끝나고 저기 광화도에 농사지고 있던 철종이 보위를 잇게 되는 역사가 전개됩니다. 지금까지 조선 24대 왕 헌종과 함께했는데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